아니, 오늘은 그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쯤 끝날 것인지 정으로 봤을 때 나는 내년 상반기까지 갈 거라고 보는데. 내년 상반기요? 어, 지금 경제가 완전 개박살 났잖아요. 경제도 경제지만 어차피 소련이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국제적으로 여론이 이제 러시아가 이제 푸틴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를 많이 돕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승패는 갈려져, 원래부터 갈려졌던 싸움이거든. 근데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사상자나 이런 게 안 나올 텐데, 아무튼 러시아 측면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나름대로 요구하는 게 있는, 정치에서 어떻게 보면 비롯된 건데, 아무튼 내년 상반기까지는 간다고. 내년 상반기까지? 무조건 간다? 그로 인해가지고,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좀 주제넘는 소리 같지만, 유럽 지역이, 유럽이니까, 유럽 쪽이 굉장히 아마, 물가부터 해가지고 사는 게 더 힘들겠지만, 우리네 동향보다는 그쪽이 더 힘들 거고, 아무튼 이런 큰 전쟁이 나 있으면서도 모든 게 다 나쁠 수만은 없는 거거든. 또 한편은 그 내면 속에서도 보면은 뭐 전쟁 물자를 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라도 있을 거고 별의별 게 다 있잖아. 우리나라는 아마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들이 기름값부터 모든 게 올라가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대외적으로 상승이 되지 않을까. 나는 우리나라 기운이 금년부터 향후 한 5년 내까지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국방력이 뭐 일본 다음으로 6위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한 획을 긋지 않을까. 전쟁은 물론 나와서 물가드는 힘든 점이, 살기 힘든 건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적으로 뭐랄까요, 조금 수에 좀 좋은 이득 보는 것도 없잖아, 있다고 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쟁은 아마 될 거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이 힘든 거지 뭐 어디나.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전쟁. 러시아의 승이고, 아무리 세계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고는 있지만 러시아라는 존재가 뭐 미국도 함부로 러시아를 못 하듯이. 반면에 그런 거 뭐 국가 간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승은 러시아, 무조건 승이야. 난 그렇게 봐요. 내년에 뭐 쪽팔리거나 망신당하거나 그러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지. 일단 알겠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네. 끝나야지.